김민재는 올 시즌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독일 바바리안 풋볼에 따르면 각 나라의 모든 국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가 돌아왔다. 이번 주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을 알아보자면서 파워랭킹 10위를 공개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인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선수들의 활약을 반영해 파워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9월 20일 8위로 처음 순위권 진입 이후 9월 29일 7위에 랭크되었고 10월 7일 기준 다시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처음 순위권 진입 당시 AC밀란과의 경기가 영향을 미쳤고 김민재는 올 시즌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라고 극찬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7위에 랭크된 김민재 선수에 대해 김민재는 이번 주 다시 한번 멋진 활약을 펼치며 우리들 마음속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면서 월드클래스 레벨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머렛의 실수로 인한 실점은 온몸으로 수비한 김민재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의 목소리로 수비진을 리딩하고 풀백을 총괄하는 능력은 나폴리 측면 플레이의 핵심이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 언제 뒤로 물러서서 효과적으로 압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은 김민재의 중요한 기술이다면서 경기력 또한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약스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센터백 파트너 라마니와 함께 김민재의 놀라운 경기력 덕분에 아약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완벽한 범위의 패스와 언제 풀백들을 사용하고 언제 중원을 통해 플레이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결국 아약스를 대승으로 이끈 원동력을 김민재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진정한 리더이자 템포를 조절하는 선수로 보인다. 솔직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넣을 수 있다면 그는 잘할 것이다. 하지만 감독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수비 기술을 가진 선수를 수비수에 두고 싶을 것이다라며 진정한 유럽의 넘버원 센터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에게 이런 기회를 준 쿨리발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출신의 축구 분석가인 베토시는 나폴리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쿨리발리와 김민재를 직접 비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레나 나폴리에 따르면 마르테 스포츠 라디오에 출연한 베토시는 쿨리발리는 세리에A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자리매김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원했다. 그런데 나폴리에서 선발로 나서는 것보다 첼시의 벤치를 택했다. 반면 김민재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넘친다면서 김민재 선수의 마인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베토시는 쿨리발리는 사실상 커리어의 끝자락에 있다. 김민재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넘치고 기어코 해낸다.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김민재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쿨리발리의 경기력에 대해 안 좋은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파비오 카펠로 이탈리아 전 감독은 쿨리발리에 대해 첼시에서 쿨리발리는 개성이 없다. 나폴리에서는 팀을 지휘하면서 앞으로 나와 긴 패스를 했지만 지금은 나폴리에서 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 첼시에서 곧바로 실력이 폭발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쿨리발리가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쿨리발리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적응 시간이 필요했고 아직 완벽한 모습이 아니다고 부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신해 영입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팀 선수들과 스팔레티 감독과 최근 이야기를 나눴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훌륭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의 활약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오히려 기쁘다면서 최근 나폴리의 경기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치오 나폴리에 따르면 한때 이탈리아 축구의 미래라는 별명을 가졌던 카사노는 최근 나폴리의 경기력과 김민재 선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아약스와 함께 쇼를 펼쳤는데 유럽 축구를 하는 유일한 팀이다. 위대한 강력함, 훌륭한 품질, 대단한 용기, 훌륭한 아이디어, 그리고 1대1도 허용합니다. 김민재는 팀의 수비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쿨리발리를 잇게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한편 얼마 전 소개해드린 김민재 선수 벽화는 스파지오 나폴리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비수가 만든 가장 중요한 수비 플레이 중 하나이며 나폴리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벽화는 나폴리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빨리 들어갔는지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칭찬은 결국 월드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제스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깜짝 놀랄 만한 6개 팀 중 대한민국을 뽑고 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의 위대한 스타 중 한 명인 손흥민과 나폴리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가 이끄는 대표팀은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서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